1번 코너 오일이 있긴 한데 차들이 다 밟고 지나가서 괜찮을 수도 있어. 어제보다 좀 더 많이 든 것 같지? 훨씬 많이 우리가 어제보다 쌓여가지고 물이 좀 층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타이어는 비 많이 오는 게 더 좋아. 우리. 그래? 내구성도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어때요? 우선 개막전이다 보니까 준비할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다 차근차근 다 잘 해나가고 있고, 기록상 보면은 주원이 그리고 찬준이가 두 번째 연습에서 1등 3등을 했어요. 비가 이 지역에 또 얼마나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상청 업을 확인해가지고 거기 부분에 맞춰서 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슈퍼 6000 클래스의 개막전 예선전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형 와이퍼 움직여봐도 돼요? 코스인 1분 전. 그건 넌 11시 28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3분 뒤에. 지금 이제 들어가세요. 10초 남았어요. 그냥 달려라, 달려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해서 그래. 보이니까 좀 뛰어요 뭐가. 형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뒤에서 가야될까요? 그냥 앞으로 가. 초반에 기록 찍을 거니까 앞으로 가. 미끄러지면서 최광빈 선수 배려에 박았고 지금 1번 코너 최광빈 미끄러져서 흑화선 돼 있거든. 5일 때문이니까 상부에 1번 코너. 여기. 아, 이 구간에서 아, 첫 번째 이 1코너에서 약간의 내리막과 지금 코너까지 접해 있는 첫 번째 1번 코너에서 출발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 레드 플래그가 뜨면서 자 일단은
차량에서 탈출을 해서 안전지대로 이동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접기 나왔습니다. 접기. 확인. 접기.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돼.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와이퍼도 안 되냐? 아, 안 된대. 너무 미끄러. 미끄럽지. 아직. 형. 이제 열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 벽에 꼬를 뻔했어요. 지금 타이어 그 그립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자? 웃겨지는데 거의 안 올라와. 브레이크가 너무 힘들어. 자, 그 감안하고 조금 그 페이스를 약간 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돼. 왜냐면 다들 느리거든 지금. 한 11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14초 나오고 있어. 아직 첫랩이긴 하거든. 그래도 한 13초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1등 기록이? 아직 근데 예측이야. 와키를 좀 비가 근데 더 와서 생기긴 힘들 것 같은데. 누군데요? 정인철. 한국타이어 느려. 아, 레이스 다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빠르게 군환 작업이 네. 완료가 되면서 잔여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기록을 만들어 내게 되겠네요. 아번 잠깐만 저 앞에 안 보여. 빠진 사람이 앞에 안 보여. 다른 거랑 그러니까 다른 거랑 깎아줘 그냥. 너네는 급하게 하지 마, 너네는. 앞이 안 보여. 제가 끝나봤어요. 남은 시간 8분 15초, 8분 15초. 한 3렙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나간다.
21랩. 비는 내리고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거의 안 보인다시피 해줬어요. 와이퍼가 네.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시야를 완벽히 좀 가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보세요. 네. 지금 볼보라가 네. 엄청 많은 것을 보면 이 서킷 내에서도 지금 물웅덩이가 많이 붙는 네. 거예요. 네, 지금 66번 이찬준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이찬준 선수는 지금 1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분 24초 9이고 타겟 16초 초반 16초 초반 선수 12권까지 올라섰습니다. 2분 19초 591. 서주원 10등 마지막 한 번만 더 달려봐. 괜찮아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한 상황에서 지금 시속 170, 180까지 간다는 게 정말 우리 드라이버들의 담력이 엄청나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으로 달리는 거예요, 정말. 선수가 지금 탈출한 상황이죠. 여러 대가 지금 정혜원 선수의 GT. 차량도 있고요. 정혜원 선수의 지금 차도 바로 옆에 보입니다. 둘 간에 지금 충돌이 네. 있었네요. 정혜원 선수가 아직 하차하지 못하고 지금 내리고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네. 선수 내렸어요. 정현 선수 내렸고요. 야, 정말 이 빗길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지금 안전지대로 탈출하고 있는 정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약 30초 정도 네. 남겨두고 있는 상황. 안 찍혀. 나 몇 등이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슈퍼 6000 클래스 퀄리파잉 1입니다. 정희철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 만들었고요. 노동기 이정우, 최명기, 이찬준, 황진우, 조항우, 김재현, 오일기, 김종겸 선수까지 결정이 되었고요. 고여인들랑 그 오일 고여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되게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겁먹은 상태로 좀 탄 것 같아. 퀄리파잉 2. 자, 이제 마지막 예선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Q2 시작이 됐습니다. 자, 10분간의 시간 동안에 자신만의 최고의 베스트 타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레코드 라인을 어디에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 트랙 붙일 수 있는 플랫폼에서 계속 진행하세요. 17초만 나오면 7등, 6등. 이렇게 예상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주원이가 또 퀄리파잉 1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세팅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등으로 마무리했는데 한준이는 반면에 이제 어제 주행하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조건으로 세팅을 했더니 좀 많이 좋은 결과 나왔어요.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한준이랑 좀 세팅이 다르게 갔어요. 한준이가 비가 좀 더 오면 유리한 세팅이었고 근데 주원이는 좀 비가 적게 왔을 때 유리한 세팅이었는데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주원이 차는 마른 노면보다 접지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가해지는 그런 에너지량을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을 좀 약하게 가져왔어요. 찬진이는 지금 세팅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주원이가 좀 뒤에 있지만 스타트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올라오고 찬진이는 실력이 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포디엄 사정권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속도 조절하는 노동기 전속 페인팅 모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하죠!